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3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수험 번호 표기되어 있는 것 그대로 해서 파일 이름 작성할 거예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작성하도록 하죠. 파일에서 new를 해 주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JPG 크기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400에 500픽셀로 지정해 주시고요. 다른 것들 기존과 다 동일하죠? OK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만들어졌으면, 자, 여기에서 뷰, 쇼, 그리드 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죠? 안 보이는 경우에는 에디트, 그 다음 프리퍼런스, 가이드에서 여기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OK 해 주시고요.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애즈 가신 다음에 내문서 TQ 폴더 찾아가서 파일 이름 지정해 주세요. 수험 번호부터 작성해야죠. 수험 번호, 자신의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 이렇게 해 주시고 포맷 포토샵 PSD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위쪽에 파일 이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그림 효과, 문자 효과 순서대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 파일 불러와야 돼요. 자료실에서 받은 파일에서 이번 문제에 해당되는 그림들 이 내문서 GTQ 이미지 폴더에 저장해 놓으셨죠? 자, 그러면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2급-1번의 앵무새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자, 이거 그냥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리 배치 좀 출력 형태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조절하면 쉽게 조절할 수 있죠. 엔터 쳐서 컨트롤 D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요 앵무새만 패스를 작업을 해줘야 돼요. 펜툴 선택을 해주시고, 패스 이 옵션 바에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거, Add to Pass Area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세요. 뷰에서 스냅 체크 안돼 있는 상태로 하셔야 작업이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이드도 잠깐 안 보이게 컨트롤 H로 히든으로 숨겨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앵무새 패스 작업 완료했고요. 워크패스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컨트롤 엔터키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컨트롤 J를 하면 이렇게 앵무새 하나만 복제가 되죠. 그러면 다시 무브 툴 선택하시고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자, 크기를 맞춰서 조절을 해주세요. 적당히 조절했다면 엔터키 눌러주시고 패스 패널로 가주세요. 그리고 워크패스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다시 앵무새 원래께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2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버리면 여기 지금 뒤에 꼬리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사라지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앵무새 두 마리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없애주시고 그림 효과에서 모양 도구 사용하는 게 있죠? 음표 모양 꽃장식이 있는데 꽃장식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꽃장식 먼저 하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해 주시고 위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 그리고 쉐이프 모양 찾아야 되죠. 그냥 꽃이 아니고 꽃장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오너먼트 오케이 해서 해당 꽃을 이렇게 찾아 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스타일 없음 상태고요. 그리고 색상 지시된 거 입력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회전도 시켜주시고, 크기랑 조절해서 위치 맞춰주세요. 그 다음 엔터키 눌러주시고, 레이어에서 FX 가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음표 두개 작성하죠? 자, 첫 번째 거 작성할게요. 음표 모양은 뮤직 쪽으로 가면 있겠죠? 뮤직에서 OK 해주시고요. 해당 음표 찾아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스타일은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색상 첫 번째 것 입력해서 OK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다시 FX 눌러주신 다음에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라는 것도 선택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컨트롤 T로 크기 위치, 그리고 회전 필요하다면 회전도 해주세요. 컨트롤 T, 엔터 눌러 빠져나와 주시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모양, 이번에는 16분 음표 클릭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쉐이프 2에서 지정했던 스타일 그대로 적용받아 있죠? 그러니까 스타일을 논으로 만들지 말고요. 여기 색깔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색상 값, 두 번째 값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제 컨트롤 T로 방금 전에 했던 음표처럼 조절을 해 주세요. 엔터키 눌러 주시고요. 이제 문자 효과 지정할게요. 자, T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제 위에 여기 옵션 바에서 글자 먼저 글꼴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글꼴이 영문이니까요. 자, 영문 첫 글자 찾아갈게요. 제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영문은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레귤러로 되어 있는 거 여기에서 볼드라는 거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75포인트라고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밑에 쪽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글자 입력.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키 누르면 글자 빠져나오죠. 자, 글자 이 레이어 상태에서 우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게 있어요. 색상은 따로 지정 안돼 있고 이제 여기서 지정할 건데 FX 눌러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세요. 자, 실행되면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시고요.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해주고 OK 하시고 오른쪽 아래도 역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깔 두 번째 거 입력하고 OK 눌러주고 에디터 OK로 닫아주세요. 그리고 앵글은 90도 상태인데요. 90도 상태에서 맞다면은 따로 앵글 조작할 필요 없죠. 그리고 하나 이제 또더 있어요. 스트로크 선택. 그리고 선 크기는 3픽셀. 그리고 색상 지정되어 있는데요. 다 0으로 되어 있는데 다 F로 된 숫자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OK 눌러주시고 OK 하신 다음에 위치만 마지막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자, 이제 컨트롤 H 다시 해서 그리드 상태 놓고 확실하게 위치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제출할 파일이죠. 우선 임시로 저장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놓도록 하죠. 뷰, 쇼, 그리드에서 체크 없애고 세이브 에즈 하신 다음에 이거를 임시 파일로 이름 아무거나 지정해서 저장을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출할 파일, JPG 파일 저장할게요. 세이브 에즈 다시 하신 다음에 포맷을 JPG로 선택. 그리고 원래 제대로 된 파일명으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퀄리티 조절해 주시고 OK.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여야 되죠? 40에 50으로 바꾸고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한 다음에 이것도 역시 PSD 파일 원래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전 파일 있으니까 덮어쓰기 하겠죠? 네, 덮어쓰기 해주고 이 방금 JPG와 사이즈 줄인 PSD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2번 사진 편집 기초도 같은 크기죠? 파일에서 뉴 눌러주신 다음에 똑같이 400에 500 JPG 크기로 해주시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리드 보이게 해주셔야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문제 2번에 해당되겠죠? 파일 이름 맞게 조절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세요. 지시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파일 2급-2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 불러온 다음에 그냥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T로 출력 형태와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끝나면 엔터키 눌러주시고 컨트롤 J 눌러서 우선 복제를 안에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터, 그 다음에 아티스틱 가서 여기서 보시면은 라치파스텔 있죠?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거친 파스텔 효과를 지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 뷰에서 룰러 보이게 저희는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500 크기죠? 세로 크기가 가운데인 250까지. 자, 뷰에서 스냅 체크하고 보면은 쉬프트 무브 툴에서 쉬프트 드래그 눈금에서 이렇게 쫙 하다 보면 정확히 여기 이렇게 쉽게 올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따가 여기가 중앙이 되는 거예요. 자, 툴 패널에서 사각형 선택도구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선 패더 값은 0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은 반드시 픽시드 사이즈를 해주셔야 여기 가로와 세로 크기 지정한다고 그랬죠? 가로 크기는 315, 그리고 세로 크기는 415로 지정을 해놓고, Alt 키누르고 아까 중앙이라고 한 곳, 여기를 클릭을 한번 딱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테두리가 지금 각각 모서리 끝이 90도로 그렇게 꺾여 있죠? 여기를 라운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그 다음에 모디파이, 그 다음에 스무스 가서 여기에서 10 지정을 하고, 이번에 5로 해볼까요? 조금 작게 5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줬어요. 어쨌든 이렇게 살짝 라운드가 생겼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 안쪽만 원래 그림대로 보여질 거예요. 이제 에디트, 그 다음에 스트로크, 여기에서 위드 높이는 아니 너비는 5 그대로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입력을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로케이션은 안쪽에 나타나나요? 그러면 인사이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드랑 다른 것 수정할 거 없죠? 여기 체크 없애주시고 오케이 하면 이 점선 이 안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드롭 섀도우 다시 한번 실행을 해 주시고 여기 이제 그림자 나타났죠? 여기 디스턴스 5로 돼 있는데요. 거리를 7로 해주면 조금 더이 밑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오케이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D에서 이제 이 선택 영역 그거는 없애줬어요. 이제 파일 불러올게요. 2급 다시 3번 파일 불러다 놓으시고요. 자, 이 파일에서는 이 지금 목련인가요? 이 꽃만 필요해요. 꽃 필요하고 그리고 색상을 바꿔줘야 돼요. 자, 선택을 하실 때 편하게 퀵 셀렉션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 플러스 표시가 보이는 걸로 선택해서 추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필요 없는데 선택된 영역이 있다면 위 옵션 바에서 마이너스 표시된 거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해서 빼주면 됩니다. 브러쉬 크기도 조절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 이렇게 뺄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선택을 다 했다면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원래 작업하는 곳 가서 컨트롤 V를 바로 하셔도 되고요. 이 안쪽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래쪽으로 원래 저희 그림 파일 있죠? 여기로 가져다 놓고 컨트롤 V를 하시면 마우스로 이걸 드래그해서 밑으로 가져다 놓는 작업을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새로 복사한 거 필요 없는 거는 창 닫아 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출력 형태에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했다면 엔터 키 눌러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베벨 앤 엠보스 선택을 해 주시고 그다음 OK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요거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레이어 썸네일 이 작은 거 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클릭해 주세요. 그럼 선택이 됐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 제일 가운데 있는 동그란 원 있죠? 눌러 주시고 휴 세츄레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에 나타났는데 이번엔 컬러라이즈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해주세요.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 있는데요. 여러분이 드래그 하다 보면 이게 파란색 계열로 꽃이 바뀐 거볼수 있을 거예요. 자, 숫자 직접 입력하지 말고 요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찾도록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휴는 180인데요. 170 정도로 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츄레이션 지금 25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 정도로 높이면 색이 좀더 진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밑에 밝기에 대한 거는 따로 조절할 필요 없고요. 이제 색깔 다 조정했으니까 이 창은 필요가 없죠.
여기 눌러서 클로즈 탭 그룹 해서 닫아 주시고 레이어는 다시 잘 보니까 이렇게 위에 보이도록 해 주시고요. 파일 한번 더 열게요. 2급-4번 파일 나비 사진이네요. 자, 나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매직완드 툴이라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서 배경만 선택하면 되는데요. 톨러런스가 60이면 이게 막 서로 침범할 거예요. 그래서 20 정도로만 지정을 해 주시고 클릭 이렇게 한번 해 주고 나머지 안 된 부분 또 추가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셀렉트 인버스를 해서 나비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C로 카피를 해 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 주시고 이제 이건 필요 없죠. 닫아 주시고요. 나비는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방금 복사한 레이어를 제일 위쪽으로 가져가서 역시 경계선에다가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올렸을 때 바깥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컨트롤 T를 눌러서 출력 형태에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시고 이번에도 지정을 해야 되죠. 아우터글로우 선택을 해주고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해줘야 될 거예요. 사이즈 10 정도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더 반사된 것처럼 보이죠? OK 눌러주시고요. 이제 문자 입력해야 돼요. 툴박스에서 타입 툴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먼저 바꿀게요. 글꼴 한글인데 굴림으로 선택되어 있네요. 굴림 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40포인트 엔터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anti-aliasing은 좀 글자 강하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글자 색상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색상은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고 자 정렬하는 게 이번엔 나왔네요. 글자가 두 줄로 되어 있고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리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글자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그대로 입력을 해보세요. 자 엔터키 여기도 눌러서 이렇게 두 줄로 입력되게 해주셔야 되겠죠. 옵션바에서 와프 텍스트 바로 실행을 해줄게요. 그리고 스타일 논 되어 있는 거를 웨이브라는 거 찾아서 출력 형태처럼 보여지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여지는 상태에서 호리존탈 밴드 값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특별히 조절 안 해도 출력 형태하고 같을 거예요. OK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글자 입력하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엔터키 눌러서 글자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게요.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선택해주시고 사이즈는 3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글자 색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OK 눌러주시고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렬이나 위치 필요하다면 자 Move Tool 하신 다음에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우선 이미지 파일 저장할게요. View에서 Show Grid 체크 없애 놓고요.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를 한 다음에 원래 이름에다가 살짝 다른 이름 써서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 이제 제출 파일 저장을 해야죠. 파일 세이브 에즈 한 다음에 원래 이름 있죠. 원래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포맷은 PSD가 아니고 JPG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자 퀄리티 설정에서 저장해 주시고 저장이 끝났다면 이미지 사이즈에서 10분의 1로 줄여야죠. 40에 50으로 줄여서 OK 눌러주시고 파일 다시 세이브 에즈에서 이번에는 포맷 PSD 형식 그대로 하는데 이름만 아까 JPG하고 같은 이름으로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덮어쓰기 해야죠. 기존에 파일이 있었으니까 덮어쓰기 해주시고 요거는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까지 제출할 파일 4개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3번 사진 편집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JPG 파일 크기 보면은 600에 400으로 파일 크기가 커졌어요. 가로 600, 세로 4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그리드 보이게 해줘야 되죠. View, Show, Grid에서 격자 나타나게 하고 다시 파일에서 Save As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파일 저장할 거예요.
문제 3번이잖아요. 3번 입력 PSD 저장을 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지시는 배경색 수정이죠. 툴 제일 아래쪽 전경색 클릭 한번 해주고 지정된 값 입력 OK 한 다음에 Alt Delete 누르면 바로 방금 지정한 색깔이 배경색으로 바뀌죠. 다음으로 파일 열 거예요. 2급 다시 5번 파일 불러다가 파일을 열 건데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출력 형태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위치 맞춰줘야 되겠죠. 자 필터 적용 먼저 하고 하는 게 나을 거예요. 필터 그리고 디소트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오션 리플 선택해주고 바로 바다 물결처럼 지정하고 나면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위치 좀 조절해 주시고요. 세로 높이가 좀 작으니까 위쪽을 여분을 남겨놓고 밑에다 딱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레이어 1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줄 거예요. 마스크 클릭을 하나 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클릭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프리셋 보이죠? 검정 흰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그냥 OK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 모드 노멀 오파시티 100%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한번 드래그를 쭉 해보세요. 여기 경계가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지도록 여기 살짝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파일 다시 2급 다시 6 파일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자 파일 불러왔다면은 이번에는 퀵 셀렉션 툴로 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할 거예요. 퀵 셀렉션 툴 선택해 주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는 두 번째 거 이거 선택되어 있게 해 놓으시고요. 브러쉬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해 주면 되는데요. 한번 15 정도로 조절을 해주면 적당할 거예요. 자 15 저는 17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모양을 선택을 할 건데 드래그해서 하면 쉽게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그냥 클릭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이 끝나면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주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필요 없는 건 닫아버리면 되겠죠. 자 닫고 이제 컨트롤 T로 크기 위치 모두 다 조절을 해주세요. 컨트롤 T 끝내주시고 그 다음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이번엔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앵글 120으로 되어 있는데 130 정도로 조금 더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디스턴스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7 정도로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서 드롭했을 때 이거 똑같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수정하면 같이 수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체크 없애서 얘만 이 값이 지정되어 있도록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다음 파일 2급 다시 7번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이 앵무새 파일도 역시 이 배경만 선택하면 좀 쉽게 하죠. 자, 매직완드 툴 선택하셔서 배경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게 한 번에 선택이 안 된다면요. 이걸 조금 터럴런스를 키워주고 작업하시면 돼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추가 추가 클릭을 해주시면 모두 다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인버스 해줘야 되죠. 셀렉트 인버스로 반전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제대로 됐으니까 요건 이제 닫아줘 버리고 컨트롤 T 눌러서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세요. 컨트롤 T 조절 끝내고 엔터키 누른 다음에 다시 FX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아우터 글로우 선택을 해서 사이즈를 10 정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 좀 뚜렷이 보이죠? OK 눌러주세요. 이제 파일에서 2급 다시 8번 파일 불러올 거예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펜툴로 작업을 좀 해야 될 거예요. 펜툴에서 이렇게 선택 위에 옵션 바에선 패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설정할 필요 없이 이제 꽃 선택하는 작업을 해주세요. 펜 작업할 때는 스냅 없애고 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컨트롤 H로 그리드도 잠깐 안 보이게 해놓을게요. 화면 좀 크게 좀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야지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죠.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컨트롤 T 한 다음에 위치랑 조절 좀 해주셔야 되겠죠. 엔터 키 눌러서 컨트롤 T 끝내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다시 FX 눌러주시고 이번엔 이너글로우 선택을 한 다음에 사이즈를 13으로 좀 크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합성이 됐고요. 이제 필요 없는 거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출력 형태에 표시된 거이 커스텀 쉐이프 툴로 만드는 거 작성할 거예요. 커스텀 쉐이프 툴 위에 옵션에서는 쉐이프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쉐이프 종류부터 선택을 해 줘야 되겠죠. 자, 나뭇잎 장식을 먼저 선택하도록 할게요. 여기 나뭇잎 장식 해당되는 거 여기서 적당하게 이제 그려 주시고요. 자, 그린 다음에 스타일 없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색상은 이미 색상인데 위 색깔과 비슷하면 좀잘안 보이죠? 다른 색으로 잠깐만 이렇게 바꿔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누르고 위치랑 크기랑 회전 맞춰서 해주세요. 엔터 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시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이너 섀도우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디스턴스 5돼 있죠? 그리고 사이즈는 5돼 있는데요. 디스턴스는 4, 사이즈도 역시 4. 하나씩만 줄여주고, 그 다음에 다음 지시사항 보시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정돼 있어요. 체크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왼쪽에서부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색상 첫 번째 거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 세 번째 거 입력을 해 주시고요. 가운데 거 손모양으로 됐을 때 클릭하면 되죠. 자, 51 정도 돼도 뭐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가운데 부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 값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세요. 설정 해 주시고요. 각도는 따로 지금 90도 상태에서 바꾸지 않아도 될 거예요. OK를 눌러 주세요. 이제 새한 마리 그릴 거예요.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애니멀 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가볼게요. OK 눌러주시고, 여기 새 있죠? 클릭해주시고, 적당하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 지정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스타일 없음 해주시고요. 그리고 색상 단색으로 지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컨트롤 T로 조정 다 해주시고요. 엔터키 누르고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시고 베벨 앤 엠보스 선택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사이즈 1 지정을 해줄까요? 요거는 1 지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또 지정해줘야 돼요. 스트로크 선택 그리고 사이즈 1 지정을 해주시고 지정된 색상 값 입력해주시고 OK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자 효과 1번부터 입력할게요. T라고 되어 있죠? 타입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꼴 바탕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자, 바탕 선택해서 클릭해주시고, 글자 25포인트 엔터. 그리고 글자 색은, 자,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OK 해주세요. 여기 스트롱 되어 있는 거는 다른 걸 해도 되고요. 그냥 저희는 먼저 크리스프로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나올 곳에 클릭한 다음에 글자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 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해 주시고, 드롭 섀도우 선택, 그리고 스트로크 선택해서 사이즈는 2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부 조정은 화살표 키나 이 무브 툴로 조정하면 되죠. 자, 조정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작업할게요. 두 번째 문자는 먼저 글자부터 입력할게요. 클릭해서 글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해서 위에서 작업해도 되고요. 그냥 이 안에서 모두 선택해서 작업해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기존에 하던 대로 모두 선택된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도둠이라는 글꼴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자, 도둠 선택. 글자 크기는 30포인트로 약간 커졌죠. 그리고 글자 이번에는 좀 스트롱으로 해볼까요? 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스트롱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그대로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나올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와프 텍스트 이 변형을 시키는데요. 여기에서 스타일은 아크 그 다음에 로어라는 거 밑으로 이렇게 굴곡진 거 선택해 주시고 호리존탈 밴드는 50으로 되어 있는데 한 20 정도로 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다시 FX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스트록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는 2픽셀로 지정, 색상 지시된 값으로 입력 후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OK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닫고 무브 툴 이걸로 해서 이제 위치 정확히 좀 맞춰주셔야 되겠죠. 자, 화살표 키로도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작업 방금 이거는 스트롱이랑 글꼴 했는데요. 위에 글꼴도 너무 좀 작아 보인다 싶으면은 여기에서 나중에 이렇게 스트롱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뷰에서 쇼 그리드 체크 없애 놓으시고 이거는 임시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임시 파일은 나중에 수정을 위한 파일이라고 그랬죠.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JPG 파일 저장할게요. 파일 세이브 에즈 하신 다음에 포맷 JPG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3번 파일 원래 이름대로 저장을 해주세요. 퀄리티는 조절 살짝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이죠. 60에 4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OK 눌러주시고 세이브 에즈를 다시 한번 하셔서 파일 PSD 상태에서 원래 이름으로 저장 덮어쓰기 할 거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제 3번까지 끝이 났습니다. 닫아주시고요. 문제 4번 파일에서 New 눌러주시고 같은 크기죠? 600에 400으로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뷰에서 Show Grid 해놓으신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이번엔 4번 파일이에요. PSD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문제 4번 첫 번째 작업이에요. 2급 다시 9 파일을 자 불러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 복사 닫아주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필터로 가서 여기서 아티스틱에서 컷 아웃이라는 걸 찾아서 OK를 눌러 적용을 해줍니다. OK 하면 이렇게 변하죠.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출력 형태 보고 해주세요. 다음으로 2급-10번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돼지 사진인 것 같네요. 여기에서 이제 퀵 셀렉션 툴 선택을 해주시고 돼지 이거를 브러쉬를 조금 크게 한 다음에 작업하면 빨리빨리 선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 귀까지 선택 마저 해주시고 컨트롤 C 카피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제대로 됐죠. 그러면 이건 창은 닫아주시고요. 컨트롤 T에서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세요. 맞췄다면 엔터키 눌러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 지정된 7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FX 하신 다음에 지시대 있는 드롭 섀도우 선택해서 그림자 효과를 지정을 해주세요. 다음 파일 2급-11번 파일 불러올게요.
2번 파일은 네, 올인지 거인지 그렇죠? 자, 여기도 역시 이 올인지 거인지 요 새만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퀵 셀렉션으로 할수 있다면 하겠지만 여기 지금 머리에 한것 때문에 목에 한것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펜 툴로 여러분 작업을 해주세요. 패스 상태에서 좀 귀찮아도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선택 영역으로 변환이 되죠. 그리고 툴 제일 아래쪽 보시면은 자 여기 색상 바꾸는 거 밑에 요거는 클릭을 해줘보세요. 그러면은 퀵 마스크 모드라고 해서요. 여기 지금 선택 이쪽 부분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여지죠. 왼쪽 툴박스에서 전경색을 클릭한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페인트 브러쉬 도구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옵션 바 위에서 브러쉬가 지금 저는 370대 있는데요. 요거를 2픽셀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해서 제외할 부분들 색을 칠해주면 되는데요. 이 검은색 부분들 칠을 해주면 돼요. 여기 지금 그냥 하기 좀 힘들다 싶으면은 컨트롤 플러스 키 눌러서 확대한 다음에 이 부분 색을 칠해주면 되겠죠. 완료했다면 다시 컨트롤 마이너스에서 원래 크기로 좀 보시고요. 아까 제일 처음 눌렀던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있죠? 이퀵 마스크 모드 요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방금 칠했던 부분은 선택 영역에서 제외가 된거 확인할 수 있어요.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 제대로 됐으니까 이거 필요 없죠? 닫아줘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플립 호리전탈 해서 뒤집은 다음에 출력 형태에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엔터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오시고 레이어 패널 FX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 선택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2급 다시 13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창 보이게 해놓으시고요. 여기 배경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매직완드 툴 선택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터를런스 너무 크게 되어 있는데 20으로 지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배경만 선택이 돼요. 그리고 여기 토끼 팔까지만 필요하고 걸치고 있는 건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선택된 배경에 이 밑에 나무 부분도 선택이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폴리고날 라소 툴이라는 거 있는데요.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는 추가되는 이 Add to Selection 선택 패더 0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로 클릭을 하면서 해주세요. 자, 작업하실 때 여기 그냥 클릭 클릭을 짧게 짧게 하면서 하면은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제 셀렉트 인버스를 해주면 정확히 토끼만 선택이 돼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서 컨트롤 T로 크기 좀 작게 해서 제대로 됐나 확인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창을 닫도록 하죠. 그리고 복사한 이거는 컨트롤 T 눌러서 출력 형태처럼 좀 위치랑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조절 후에는 레이어 패널 FX 가서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너글로우를 선택을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 주세요. 8 정도, 10에서 8 정도로 키워 주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오케이 눌러 주세요. 저희 작업 중에 사진 파일 하나 아직 안 불러왔는데요. 그 작업을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부터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 쉐이프 레이어 선택, 그리고 쉐이프 모양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스탬프 1이라는 걸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오브젝트라는 데 가볼까요? 여기에서 스탬프 1, 그 도장 1이라는 그게 있는데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옵션 바에서 스타일 없음으로
논으로 바꿔주시고요. 색상은 아직 따로 지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토끼 팔이 가려져 버렸죠? 자, 쉐이프 2를 레이어 패널에서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방금 토끼 밑에다가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토끼가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좀 조정해 주세요.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간 다음에 드롭 섀도우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디스턴스를 5로 되어 있는데 10으로 확장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선택한 다음에 사이즈 3 색상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나와주시고요. 파일 아직 불러오지 않았던 거 하나 있다고 했죠? 자, 2급 다시 12번 파일 불러와 주시고 이 파일 컨트롤 A 모드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크기가 많이 크죠? 조절 좀 해야 되겠죠? 조절해놓고 필터로 가서 텍스처 그 다음 텍스처화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OK를 바로 눌러주시고요. 밑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와의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쉐이프 종류를 가서 여기에 클립 모양 있죠?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스타일은 없는 상태, 그리고 색상 지정, 네, 검정색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여기에서 FX 가신 다음에 베블 앤 엠보스 선택, 그리고 사이즈는, 자, 여기서 사이즈는 5로 되어 있는데 1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도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 3을 1로 바꿔주시고 색상 클릭한 다음에 지시된 값으로 수정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OK 컨트롤 T를 해서 살짝 옆을 해주고 크기도 맞춰주세요. 다시 쉐이프 모양을 다른 거 하나 선택해야 할 건데요. 자, 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웹 가서 OK 해보시고요. 홈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린 다음에 이것도 다시 스타일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색깔 지시되어 있으니까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또 FX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드롭 섀도우 선택해서 디스턴스 5로 되어 있는 걸 3으로 그 다음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위치 조절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문자 효과로 문자 입력할게요. 첫 번째 거 입력하기 위해서 자 텍스트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자 먼저 지정을 해줄게요. 궁서라는 거 선택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5포인트 그리고 바로 그라디언트는 있다 해줘야 되죠. 글자 먼저 입력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클릭해서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줄게요.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스타일 논으로 되어 있는 거 아치라는 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호리전탈 밴드 50으로 되어 있는 거 너무 많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23 정도, 22 정도 이게 제일 적당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나타나면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 바꿔야 되죠. 그라디언트 클릭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거 수정해서 OK 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F6개 OK 해주시고 그 다음 OK 하시고요. 각도는 확인해 보세요. 안 바꿔도 되면 그냥 하면 되죠. 90도 각도로 놔주시고요. 이제 스트로크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는 1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컬러 클릭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설정 OK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 툴 잠깐 한 다음에 좀 위치 좀 조정해 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글자부터는 미리 입력부터 할 거예요.
클릭한 다음에 글자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블록 설정 해 주세요. 그리고 타입 뉴 로만이라고 해당 글꼴 찾아보시고요. 선택해 주세요. 레귤러로 되어 있는 거 볼드로 바꿔준 다음에 글자 크기 40포인트 엔터 해 주시고요. 글자 색깔도 클릭한 다음에 색깔 바로 입력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엔터 하면 글자 밖으로 빠져나오죠. 옵션 바에서 크리에이트 와프 텍스트 선택, 그리고 스타일 논으로 되어 있는 거 아크 어퍼라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밴드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너무 크니까 35 정도로 조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OK를 한 다음에 확실하게 무브 툴 선택한 다음에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 주시고요. 이제 드롭 섀도우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스트로크도 선택한 다음에 사이즈 1픽셀,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 주세요.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자 효과죠. 이번에도 글자 먼저 입력할 거예요. 텍스트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한 다음에 글자 입력, 그리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한 다음에 글자 바꾸도록 하죠. 바탕이라는 글꼴 찾아주시고, 그리고 글자 크기 4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20포인트 바꿔주세요. 그리고 스트롱 상태에서 그냥 글자 색깔만 바꿀게요. 클릭하고 색깔 입력 OK. 그리고 이제 다시 레이어 패널 가서 밖으로 이제 빠져나와서 FX 눌러주시고, 그 다음 스트로크 선택. 그리고 나타나면 선은 3이 아닌 2픽셀 지정을 해주시고요. 컬러 클릭한 다음에 입력을 해주고 OK 눌러야 되겠죠. 자, OK까지 해주시고요. 문이라는 거 위치 다시 무브 툴 선택한 다음에 정확히 맞춰주세요. 모두 끝이 났다면 이제 뷰에서 쇼 그리드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임시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해제 한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임시 파일 저장을 PSD로 해주시고요. 이제 제출용 파일 만들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해제 한 다음에 4번 파일이죠. 그런데 포맷은 JPG라는 걸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퀄리티 9 정도로 해서 저장했고요. 이미지 사이즈에서 60에 40으로 10분의 1 크기로 줄어들게 하고 저장. 파일에서 Save As 한 다음에 이번엔 포맷 PSD 상태로 제대로 된 이름으로 기존 파일이 있다면 덮어쓰기를 해서 저장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총 8개 파일, 임시라고 써있는 이 파일은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저장할 때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 8개 파일을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